네. 오늘 복음 말씀에 열두 제자를 불러 파견하셨죠? 파견하시는데 가장 먼저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어요. 더러운 영, 마귀죠. 마귀, 악령. 마귀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했습니다. 더러운 악령,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더러운 악령, 이것은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악한 행동은 여러분 미워해야 돼요. 둘씩 짝지어서 가면서 하나가 악한 행동한다. 행동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살면서 악한 행동까지 다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본당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그렇고, 행동에 대해서 계속 묻고 또 묻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살아와에 대해서 계속 못 살게 한다? 악령입니다. 같이 가족이라고 가족이 아니죠.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서 피로 혈연지연을 맺었다 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날 우리 세상을 전체로 놓고 보면은 악에 종속되어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나라나 개인이나 가족이나 공동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악도 미워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오해하기 때문에. 악을 처단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처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별을 아주 어렵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또 우리 공동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묵상해 봅시다. 두 가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파견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소유를 얘기해, 무소유.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당에 무소유로 살수 있나요? 교목업 내셔야죠. 또 성전 또 리모델링 또 우리 헌금도 내셔야죠. 또 회비도 내셔야죠. 내죠 말이야. 뭐 다른들 무슨 헌금 내는 거예요? 비밀 헌금 내시죠. 비밀 헌금이 제일 많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비밀이니까.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한 군데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떠날 때라고 그랬어요. 떠날 때 증거로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게 뭐예요? 싸우지 마라 소리입니다. 싸우지 마라 소리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살아가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증거를, 왜?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털어버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감정까지 믿음으로 있잖아요. 근데 거부당했을 때의 사람의 상실감은 대단하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는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털어버리라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여러 감정이 생길 수, 특히 분노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또 미움이라든가, 또 적개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남한테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흘러내 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러내 보낼 때 사회가 건강하게 돼요. 그 감당을 누가 할 겁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인데, 그죠? 모두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본질이거든요.
어떤 거에서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지팡이도, 또 신발도, 옷은 두 벌씩 입지 말고, 이 모든 게 물질이라든가 하느님 외에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제1독서에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려주잖아요. 우리는 매일 들으니까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거, 봉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제나 수도자나 모든 게 사실은 하느님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하느님 전달하는데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하느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어라. 하느님의 규정, 계명, 법규,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어디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령에 지배당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지배당해요. 첫째,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유치하게 이 유치한 거 있죠. 사람한테 뭐 말꼬리 잡고 뭐 귀찮게 하고 하는 이런 이거는 악령 중에서도 저급 악령이라 상관 안 하면 돼요. 그러다 죽으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악령이 드러나는 첫 번째는 어디에 종속돼서 나타나요. 돈에 종속되든지 아니면 어떤 간음에 종속되든지 아니면 자기의 트라우마에 종속되든지 자기가 종속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벗으로 부른다고 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 이 세상은 지금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오늘날 우리 전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특별히 죽음에 종속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자살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뭐든지 법으로 따져요. 무조건 고발하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종교까지도 그래요. 법대로 하세요! 이런다고. 법의 악령에 종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악령이 가장 교묘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꾸 부추겨요. 교만입니다. 교만. 너는 정말로 세상을 네가 다 할 수 있고 많은 사람 중에 네 힘이 있어. 교만 덩어리로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자기가 교만인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태안본당 교우들만큼은 우리는 지금 왜 헷갈리냐면 단순한 거지만 누가 칭찬을 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칭찬을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옛날에는요 조선시대 때라든가 못 살 때는요 겸손이라는 것이 칭찬하면은 아니라고 해라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또 서구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좋은 긍정적인 측면의 표현을 써야 돼요. 이것은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거지만 사실은 부정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정신학은 긍정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훨씬 더 이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국을 먹으면서 뜨겁지 시원합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정신들이 사실 없어요. 왜? 전부 다 시스템도 긍정적인 창문이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게 해야 되고 그것이 복음에서도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고 수고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요 하면 되고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익숙할지 모르지만 다른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법규명을 지키고 다윗이 솔로몬한테 주는 이 그 유언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의지하고 긍정적으로 보세요.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싸우지 말고 내 발밑에 먼지를 터는 걸로 나를 긍정화시키는 거야. 왜? 내가 거부당했기 때문에 힘들 경우에는 내 감정을 흘러보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요 아주 세심하게 상실감과 거절된 감정까지도 내 행위를 통해서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걸 통해서 그 선교사라든가 그 제자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악이 분명하다면 싸울 필요는 없지만 악행에 대해서는 그렇죠? 미워해야 되고 싸우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악행과 싸운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니까 악행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되지만 싸울 수는 없고 내 감정을 잘 주님께 의탁하면서 내 감정이 잘 늘 새롭게 흘러나가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사로 살든 사제의 수도자로 살든 또 열심한 우리 교우들로 살든 그 부분들이 우리 요즘에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축복된 주님의 은총으로 생각합니다.